디지털 캠코더라고 보시면 되고요. 개봉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딱뭐 개봉을 하면은 지금 요게 요 스마트워치 N6라는 스마트워치인데 이 케이스 포함해서 176불 3주 전에 주문을 했고요. 여기는 오드로 매뉴얼이 들어있고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기 위해서 와이파이를 잡아보겠습니다. 전원을 켜시면 전원이 켜지고, 전원 켜진 상태에서 파워 버튼 한번 짧게 누르면은 파란 불이 깜빡깜빡거리면 와이파이가 켜진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다시 어플을 한번 가동해 볼게요. 힘줘 잘안 먹으면 자 갑니다. 자, 갑니다. 갑니다. 헤드 고정 플라스틱 고쳐보겠습니다. 실리콘 테이프. 실리콘 테이프 요만큼의 이거 마음이에요. 엄청 잘 잡아준다고 하고 이제 에폭시로 싸서 이걸 붙일 겁니다. 요거는 요 가이드, 요기를 잡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알루미늄을 준비했어요. 자, 오드로 지금, 구매해서 딱한번 동작을 시켰다가 똑 부러졌어요. 지금 여기가. 그래서 이거를 이 알루미늄 대를 대서 에폭시로 붙여볼게요. 지금 여기도 부러질까봐 일단은, 강력 테이프로 붙여놨어요. 여기도 부러질 것 같아요, 곧. 여기서 끼고, 여기다 이렇게 끼고, 끼고, 여기다 에폭시를 바른 다음에 말려서 테이프로 감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도 사실 약해요. 여기도 약하고, 이거를, 카메라를 조이는, 이런 식으로. 껴서, 이런 식으로 보자면 돼요. 그러니까, 중심이 앞으로 쏠려 있는 상태에서 이게, 얼마나 버텨줄지, 얼만큼, 모르겠어요. 고정을 한번 시켜볼게요. 고정이 되면, 이렇게 연결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카메라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여기가 또 부러진 거예요, 지금 여기가. 지금, 여기가 부러졌고, 여기는 안 부러졌고, 그래도 감아놨어요. 아무튼. 자. 일단 고정만 했고 카메라를 한번 달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낚시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최초로 이제 2인칭 동시에 촬영할 수 있게 구매한 웨어러블 캠코더입니다. 이 영상을 좀 중국 애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응? 이 중요한 부품을 갖다가 그냥 후지구리한 플라스틱을 써가지고 이거 엔진용 플라스틱을 써도 사실 그 부분은 똑 부러질 거예요. 그 부분은 메탈 쪽을 써야 될것 같아요. 자, 다음 영상은 이 영상으로 베스를 잡는 영상이 되기를 빌어보겠습니다.